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전일에도 2차 전지 섹터. 자, 2차 전지 섹터.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 언제 얘기를 하는 한번 제가 여기 좀 해시태그라고 하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언제부터 과부장이 2차 전지 이제 좀, 좀 느낌이 나는데, 냄새가 뻘뻘 나는데, 어제부터인가요? 아,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한번 찾아볼게요. 해시태그로 하면 안 나온다. 그냥 2차 전지래. 2차 전지. 안 나오면 말고. 따단. 8시간 전 자료 정리했고, 12시간 전에 했고, 3월 10일 날도 어제도 했고, 보니까, 뭐야, 이거. 뭐, 정리가 왜 이렇게 많아? 좀 계속 내려가 볼게요. 2월 달에도 얘기했고, 뭐, 계속 나오는데, 1월 달에도 있고, 2차 전지가 뭐, 그 인기가 좋았나 봐요. 계속 얘기를 하네요? 2020년 2월 달부터 계속 2차 전지. 다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공부를 2차 전지 많이 했나 봐요. 아우, 세상에. 있잖아. 전부 2차 전지네. 그래서 2021년에, 그래도 주가 빠졌다가, 이제 조금, 지난해 2월 1일자. 자, 이어볼게요. 1월 30일자 한번 열어볼게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다 정리한 내용이에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2차 전지가 뭐, 좋아진다는 얘기를 넣은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뭐, 인플레이션 또 왜? 이런 거 나오네, 그죠? 조정심하다 매수하자, 뭐 이런 내용. 어딘지 모르겠다. 하여튼 2차 전지 얘기했고요.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월 달, 그리고 자, 3월. 여기에다가 최근에 그, 오늘 며칠이죠? 3월 11일이죠. 쭉 얘기하다가 자, 3월 2일부터, 또 이렇게 LG와 2차 전지 업종 2분기부터 강한 반등 전망에 상승을 했다라는 또 이렇게 멘트를 또 정리를 했네요. 볼게요. 자, 이거 볼게요. 이게 자, 볼게요. 이게 3월 2일자예요. 자, 오늘 며칠이죠? 3월 11일이죠. 자, 우리는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자, 3월 2일 날 제가 정리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전기차 50% 상승 가능 전망이 나왔어요. 월가 투자은행은 올해 전기차주가 40에서 50%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해요. 제너럴 모터스 등 전통 자동차 업체 전기차 진출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20년에서 30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는 가장 혁신적인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고요. 향후 몇년 안에 많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 성공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양날의 검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또 12월에서 18개월 안에 미국 기업 3에서 5%가 비트코인 등에 투자 전망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네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신통치가 않아. 볼게요. 3월 1일이잖아요. 예. 네. 자, 3월, 이제 우주봉이고, 1번으로 네. 자, 3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3월 1일. 바닥권이, 요때 은봉 나왔는데, 이게, 은봉이 나왔는데, 어떻게 사요, 이거를? 이걸 어떻게 사냐고, 이 자리에서. LG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3월 1일. 여기에요, 여기. 3월 1일 여기에 더 많이 빠졌네, 그죠? 3월 1일 여기서 얘기했는데 밑으로 더 빠졌네. 이거 아직 LG SK이노베이션 못 사요. 바탕이 이거 바탕이 어둡잖아요. 자, 삼성 SDI 볼게요. 너무 쉽다 주식. 내가 주식에서 돈안 벌라 그러는데 자꾸 벌린다. 이것도 아직 못 사. 근데 여기 3월 1일이 어때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직 사긴 그런데 추세는 바뀌지 않았는데, 요 하단에 보니까, 요 과열 지표라든가, 그 추세 지표인 RSI 지표가 신호를 과열 다음에 보내주고 있네. 그럼 1차 매수,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전일인가요? 전일인가요? LG화학이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이런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스크래치가 난게좀 만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이런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느낌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가 이렇게 오늘 뭐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부장 얘기하는 저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영향을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끌고 갈까?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흐름이 딱 나와주면 그걸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기사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시사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어쨌건 뭐 그런 걸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종목 상담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열심히 정리하고 있다고 제가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 시사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2차전지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지금 LG화학은 관심 갖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의류 소재 이런 종목들, 그리고 효성 TNC, 코롬 인더, TK 케미칼, 성한 대한화성 이런 가격들, 이런 것도 주목도 하셔야 돼요. 자, 며칠, 자, 몇몇 한번 가능하실까요? 3월 초에 중국 스판덱스 가격이 작년 말 대비해서 68% 급등을 했고, 효성 TNC가 2분기 영업이익 분기 대비 22% 증가 전망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가격 급등 대비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분석으로 관련주가 부각됐어요. 예.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요, 요 종목들 주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그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자, 효성 TNC 흐름만 좀 볼게요. 자, 효성 TNC. 아우, 너무 좋다. 대단히 아름답다, 그죠? 저는 언제 포착을 했냐면요. 요때 포착을 했어요. 갈것 같은데. 퀘스천 마크. 코롱인더, 염려, 어젠가요? 어젠가 누가, 아, 코롱인더 많이 빠져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구독자님 계셨는데, 아유, 그 염려하지 마세요. 그, 코롱인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코롱인더가 그 투명 폴리 이미드 가지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또 뭘로 얘기하죠? 또 이렇게 스판덱스 이 섬유 관련된 부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수소연료 전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코롱인더가 오늘 추세를 잡았어요. 추세를 잡았는데 이 코롱인더의 오늘 의미 있는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코롱인더 54,300원 보시면 돼요. 54,000 차트를 한번 볼게요. 54,300원. 54,300원 오늘 딱 돌파되는 순간 거의 시장이 거의 끝나갈 시점에 이게 돌파가 되더라고요. 됐어. 그랬더니 에너지가 위로 작용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어떤 가격을 기준했을 때그 가격이 돌파가 되면요. 에너지가 바뀌어요. 하방에서 상방으로, 상방에서 하방으로.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적인 요소를 좀 살펴보니까 수급이 유입되네. 외국인 24만 8천 주. 그리고 기관이 2만 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죠? 그래서 코롱인더는 종가 배택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음날 또 눌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세를 이런 종목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본의 아니게 이게 티칭이 되네. 교육방송이 되네요. 본이 이렇게 좀 눌러줬을 때 사셔야 되고 내일 보시고 뭐 한번 살짝 눌러줬을 때또 상황 보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하면은 좋은 성과 볼 가능성이 높다. 손절라인 항상 정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예. 추세가 깨지는 선이 손절 라인이에요.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코어링 인더가 또 주목이 된 거죠. 또 어떤 종목이 또 주목이 됐다고 나오죠? 저는 뭐 효성 TNC하고 코어링 인더 정도만 봐도 될것 같은데, 굳이 뭐 TK 케미칼, 뭐 대한화성 성한 이런 종목도 있는 거죠. TK 케미칼 한번 볼게요. TK 케미칼. 네. 뭐 3,400원짜리인데요. 오늘 뭐 17%를 올랐네요. 이런 것들은 재무적 안정성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뭐 시간상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재무적 안정성 없으면 안 삽니다. 대한화성. 대한화성은 이제 11만 9,500원짜리인데 거래량이 좀 얕, 좀 이렇게 좀 작은 게 단점이네요. 어쨌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쨌건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기서 굳이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그 효성 TNC하고 코롱인데 요두 개만 좀 보십사고 말씀드릴게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뭐 작은 종목 이런 거 보시는 것보다 아시겠죠? 부장님 502 카트가 아카 내가 아진아네 진단 키트라 말씀드려요. 마스크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 맞습니다. 마스크. 근데 마스크를 생각하면서 자꾸 키트 생각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스판덱스 가격이 추후에도 계속 주목받을 수 있느냐? 퀘스천 마크.